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인데요. 제13대 협회장에 이어 14대까지 연임하게 된 조서경 협회장을 김은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13대 협회장에 이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조서경 협회장. 추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운영 방향과 현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취임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252개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협회이고요. 그래서 252개 복지관을 중앙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사람 중심 사회 모델, 지역사회 접근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협회가 회원기관과 소통과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협회입니다. 네, 협회장님 이번에 취임하셨잖아요. 취임하셨을 때 준비하신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년에 우리 협회는 회원기관의 참여와 협력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주도하고 시도협회 동반성장과 강한 연대로 장애인 복지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향후 3년은 사람 중심 사회 모델 지역사회 접근 실천 모형이 전국의 252개 장애인 복지관에 스며들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 환경에 맞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발전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4월 10일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맞이해서 정책적으로 장애인이나 복지관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협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즉 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에 장애인복지관이 내 주요 기능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원, 이러한 기능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즉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 부여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총선에서 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관은 책임은 있는데 권한 부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으로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애가 다양성의 하나로 존중받으면서 사람의 기한과 사람 간의 정이 있는 사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보통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애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말고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